안녕하세요. 스테이지톡 아트엠 콘서트 가족 여러분, 배우 강필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즌에 또 제일 많은 관객분들이 사랑을 주셔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이제 세 번을 했으니까 그걸 계속 이어갈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또 너무 익숙함에서 오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뭐 한 번 쉰다던가 아니면 이제 토마스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창룡 씨 빼고는 저는 이제 처음 만난 엘린들이었는데 다들 너무나 각자 좀 다르게 이야기들을 끌어주셔서 되게 그냥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애증이 있었거든요. 공연을 막 올리기 전까지 사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작품이에요. 초연 때 관객분들이 많이 사랑을 주셨어요. 사실 저희는 그렇게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. 되게 힘들지만 또 한쪽 구석에서 또 너무 또 사랑하는 느낌이 약간 공존해요. 네. 뭐 연습을 할 때나 왜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던지는 편인데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되게 열띤 토론을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공연을 만들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거는 되게 싫거든요. 누군가는 분명히 예민해야 되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때 못했던 뭔가를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. 와, 아, 너무 힘든데. 와, 두 가지가 공존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디까지 완성을 할 수 있을까, 이 작품을. 그런 생각? 초연을 했던 멤버들이 어느 정도 돌아와줘야 의견도 좀 더 깊이 나눌 수가 있고 생명력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, 이 작품에. 다시 재연을 한다라는 건 한 번 더 기회를 받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. 사실 또 다른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뭐 또 시즌 1 때랑 시즌 2 때 연출님도 바뀌셨고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이제 굉장히 달라졌어요, 사실. 그래서 되게 연습실에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막상 극장에 들어오니까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잡으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이에요. 공연이 올라가고 좀 뭐 거의 한 달가량이 됐는데 아직까지 계속 좀 얘기하고 끝까지 거의 그럴 것 같아요. 나인이라는 뮤지컬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걸 좀 사이즈를 줄여서 그때 제가 너무 어려서 사실 너무 못했어요. 최소한 지금 제 나이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는 역할을 30대 초에 맡아서 그때는 정말 표현하기에 급급했었죠. 본인이 좋고 행복한 일을 하고 본인이 그걸 느끼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정말 충실한 삶인 것 같아요. 그냥 그 순간 까르페 디엠이죠. 정말 5월 달에 개인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요. 여름쯤에 무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지금 대학로 TOM 극장에서 뮤지컬 아랑가를 공연하고 있습니다. 되게 가슴 저린 그 사랑 이야기를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